안녕하세요. 헬로 트레킹의 정우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남파랑끼 90코스 시작점인 미항사에 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해남의 핵심 관광 명소로 급부상 중인 달마산의 달마고도를 지나 우리 국토의 최남단 땅끝마을까지 걷는 남파랑길 90코스입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국토의 최남단에서 볼 수 있는 해양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전 구간이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어 누구와 함께 걸어도 좋은 길입니다. 우리나라 육지의 절,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미항사에서 시작을 하고요. 코스 중간에 조금만 올라가면 볼 수 있는 도서람에서는 진도와 완도가 함께하는 달마고도의 멋진 조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파랑길 90코스, 이 길의 종착지로서 걷기 코스가 끝날 무렵에는 땅끝 전망대와 땅끝 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망대에 오르면 남해의 해안 절경은 물론 아름다운 해남의 쪽빛 바다를 감상할 수 있으니 놓칠 수 없겠죠.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코스입니다. 오늘 볼 게 정말 많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저희 함께 남파랑길 90코스 시작해 보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미항사 진짜 멋있습니다. 처음에 그 절 뒤로 바위들이 엄청 멋있던데요? 이 구름이 움직이는데 뭔가 신선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조명을 보여줬어요. 신선이 걸어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갑자기 나오실 것 같은 그런 곳이죠. 미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통일신라 때 이제 말에 건설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오래됐다. 네,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멋있다. 미항사의 3대 아름다움이 있대요. 3대 아름다움?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그 절 뒤에 있는 바위. 두 번째는 미항사 안에 있는 불상. 불상. 그리고 세 번째는 미항사에서 바라보는 노을빛. 노을빛. 오늘 그럼 저희 한 개는 봤네요. 한 개 봤어. 그러네. 왠지 한 개만 볼 것 같은데. 한 개밖에 못 봤습니다. 아, 좀 시간만 잘 맞았으면 노을도 보고 했을 텐데. 노을은 오늘 땅끝 가서 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에요. 여기 단풍 들면 진짜 예쁠 곳이고 어저께 제가 조금 혼자 걸어봤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순하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코스예요. 가시다 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요. 오늘 이거 남파랑길 따라가고 저희는 남파랑길 90코스를 갈 거니까 빨간 색깔 표지석을 보면 되고 계속 잘 돼 있어요. 길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도서람 쪽으로 가도록 하죠. 가시죠. 도서람이 3.2km 남았습니다. 금방 가요. 진짜 여기 계속 평지이기 때문에. 아, 그래? 조금만.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길이 예뻐요. 보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다고 느낌을 받는데 자연 그대로를 잘 보존한 느낌. 이니셜지가 않죠. 그렇죠. 알아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 기계로 이렇게 길을 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손수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었다고 해요. 길 자체가 보면은 막 그 데크길이나 이런 게 따로 없어요. 다 이렇게 산길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길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요. 그래서 우선은 계속 이런 예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가을에 오시면 진짜 예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단풍이 초록색인데 남해니까 한 11월 초 그쯤에는 이제 여기가 단풍이 예쁘게 들 거예요. 그때 오시면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길을 또 걸을 수 있겠죠. 또 오고 싶네요. 가을에. 가을에 또 오면 되죠. 네. 이 뭐야? 대박이지? 뭐야? 제가 말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 달마고도 이쪽 코스를 걸으다 보면은 이렇게 앞는길이 나와요.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오죠? 갑툭투. 갑툭티인가? 갑툭티. 갑툭티.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뒤쪽으로 엄청 크게 이제 다 있죠. 산들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여기가 이쪽, 진짜 아름답다. 이쪽 뒤쪽이 이제 진도 쪽이에요. 그래도 진도 바다가 보이고
네, 암릉들 엄청 많죠. 이 돌무더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갑자기. 근데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데크길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돌길 따라서 갈 수 있게끔 길을 다 조성을 해놨어요. 이 자연 그대로를 만끽하면서 걸을 수가 있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진짜 몇 년? 그치? 천년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 천년이 뭐야? 그치? 한 몇만 년 전부터 있었겠다. 엄청 엄청 멋있어. 저기 위에도 봉이 진짜 멋있잖아. 그치? 저 앞에 있는 봉도 진짜 멋있고 이제 이 길은 진짜 저는 강추입니다. 강추. 남파랑길 90 코스를 타면 여기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90 코스는 진짜 저는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 굉장한 데를 또 갔다 왔잖아요. 두 사람. 거기도 또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남파랑길 90 코스는 아니에요. 근데 가는 길에 한 100m만 올라가면 돼가지고 잠깐 갔다 오세요. 네, 잠깐 들렀다 무조건 갔다 오셔야 돼. 왜냐면 거기는 미쳤다 이런 표현을 좀 감히 쓰고 싶습니다. 좋네요. 아, 여기 스탬프 투어도 할 수 있구나. 아, 맞아, 아 맞다 맞다. 다음엔 달마고도 스탬프로 한번 와야겠다. 좋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왕사에서 1.9km 왔고요. 저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이제 산나무숲 경유주로에서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느슨하게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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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들이 너무 예쁘다 진짜. 그쵸? 오솔길 같아. 오솔길. 오솔길에 그다음에 여기는 한적해서 너무 좋아요. 지금 같은 시국에 이렇게 한적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거 같아. 새소리를 들으면서 나뭇잎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 좋은 게 햇볕이 방학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잎들 사이사이로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 그럼 길들이 굉장히 몽환적이야. 너무 예뻐. 자연의 조화. 이게 굉장히 예쁜 길. 나무들이 그늘을 다 만들어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걷고 있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여름에 와도 그래서 좀 괜찮은 길. 햇볕이 너무 안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와, 여기 뭐야? 아까 말했던 이제 숲길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멋있죠? 삐쭉삐쭉? 일쭉? 진짜 멋있죠? 이 길 진짜 멋있어. 내가 어저께 여기서 계속 발길을 멈추게 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멋있다. 어떻게 길쭉길쭉하게 일자로 뻗어 있을까? 그치, 굴곡이 없어, 나무에. 오롯이 그냥 촥 뻗쳐 있는 게 진짜 우와. 멋있어요. 길쭉이 나무들이다. 여기 해 들어오는 것도 진짜 예쁘다. 그치? 대박이네. 이런 곳이 있네? 그치, 여기 되게 신비로운 곳이라니까. 이제 근데 여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도솔암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코스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끝나고 이제 그쪽으로 갈 건데 여기는 충분히 즐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너무 예쁜 곳이어서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충분히 즐기시고 그 다음에 도솔암을 올라가면 더 멋있는 뷰가 펼쳐집니다. 가시죠. 아, 여기구나. 여기가 이제 갈림길. 여기입니다. 원래는 남파랑길 90 코스는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도솔암을 갔다 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왜냐면 올라가서 보이는 조망이 너무 멋있어요. 완도랑 진도를 한 번에 눈에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솔암까지가 이제 250m예요, 거리로. 얼마 안 된다. 네,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제 고도로는 한 120m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딸딱고개예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그 짧게 힘들게 올라가시면 그만큼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게 도솔암이에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다른 등산객들이 했던 말이 여기 안 보고 갈 거면 여기 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여기가 예쁜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안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저 강조하고 있는 느낌인데 안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갔다 오셔야 돼요. 진짜 좋아요. 네? 야, 장면 단연컨대 좋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바로 오르막이네? 여기 갑자기 너무 등산이다. 갑자기 경사가 너무 가파라져요. 남파랑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경사입니다. 여기 계속 올라가네.
내려갈까 하다가도 여기 두 사람이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타스 이제. 힘들어. 힘들지? 어. 땀 범벅 됐어. 덥다. 힘들지? 힘든 만큼 근데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쪽 보면은 올라가기 전에 맛보기로 진도. 오. 여기 진도 오른쪽. 왼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이 진도 바다. 멋있지? 기가 막히지? 좀 미끌미끌한 게 아쉽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도서관 보이거든? 저거야? 저 위에 뭐가 있어? 여기 암자 있다니까? 도서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머 웬일? 그지? 여기가 도서람이야. 여기 벗어나네. 저기 암자 어떻게 만들었지? 짱이다. 바람 분다 시원하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삼성각. 여기 삼성각에서 보는 여기? 도서람이 멋있기 때문에 도서람 위에 올라가서 좀 여기 좀 보고 내려가는 길에 삼성각 들려서 도서람을 바라보면 그냥 뒷동차는 그 조명들을 다 보면서 내려갈 수 있죠. 가이드 선생님이 정말 어저께 내가 여기서 디테일하시네. 엄청 열심히 찾았어요. 이제 올라가면 뻥 뚫려. 아주 시원한 조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파. 여섯 분 뭐 먹고 넘어가면 되지. 대박이지. 갑자기 뚫렸어. 저 뭐 위에 저기로 올라가면 이제 더 뚫려. 저기서 이제 완도와 진도를 다 조망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도서람입니다. CF 같네요. 도서람 이따 가고 올라가서 저기서 보죠. 도서람 저기서 보이거든. 그래. 여기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완도입니다. 완도대교. 완도대교 있고. 시원하다. 여기 바람이 어제도 많이 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땀 좀 식히고 갈 수 있어. 여기 좋다. 도서람. 달마산 정상바위 암벽 위에 앉은 도서람. 달마산 이 산세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삐쭉삐쭉 돌들로 올라가져 있는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도서람이 딱 버젓이 가운데 딱 서 있고 그 주위로 암릉들이 엄청 예쁘게 우뚝 솟아 있는데 그 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위로 바다잖아. 그래서 그 바다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완도랑 진도 이 중간에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해. 우리 앞쪽은 진도, 우리 뒤쪽은 완도.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여기 진짜 풍경이 엄청 멋있는데. 장난 아니다. 힘들게 올라온 가치가 있네요. 여기 이렇게 도서람에 오면 풍경이 다 보입니다. 저기 앞쪽으로 이제 삼성각이 보이는데 도서람에서 삼성각 바라보면서 암릉들 보는 것도 되게 멋있지만 삼성각에 가서 도서람을 보는 것도 진짜 멋있습니다. 이 암릉들 사이에 있는 이 도서람을 보는 것이 정말 멋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꼭 여기만 보고 내려가지 마시고 바로 앞이니까 삼성각 가서 바로 여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멋있어요. 삼성각으로 오시면은 도서람의 전체적인 그 윤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암릉들 사이에 딱 껴있는 그 도서람의 모습. 저 암자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잖아? 저게 되게 운치 있다. 그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암릉들 사이에 돌탑을 쌓았잖아 사실은. 진짜 대박이야. 이렇게 보여요. 짜잔. 저희 뒤에 별로 잘 안 보이겠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진도바다가 진짜 탁 펼쳐져서 보입니다. 진짜 멋있어. 남파랑길 90코스를 가시는데 꼭 여기를 안 가시면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또 오셔야 돼. 왜냐면 여기가 사실 먼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오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물론 올라오는 길이 조금 힘들죠. 깔딱고기로 힘들긴 한데 힘든 만큼 보여주는 조망이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좋다. 그럼 한번 저희는 또 남파랑길 90코스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하산을 하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길이 굉장히 또 편해집니다. 내려왔더니 갑자기 길이 완전히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이쪽 앞으로 보이나요? 엄청 크게 보이죠? 뭐야? 그 달마산의 능선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진짜 멋있다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끝나요. 이제 도서람 쪽 이제 끝나고 부시 코스를 계속 이어갈 건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안 가봤어요. 이제 지금까지 되게 당당하셨는데. 당당했는데 이제는 좀 위축이 됩니다. 이제 처음 이제 보는 곳이고. 사람의 모드로. 네, 처음 보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서 정말 또 멋있는 풍경들이 있으면 거기도 담아서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 저희는 부시 코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정면에 나 있는 길로 들어갈 겁니다. 직진! 직진합니다. 저희는 이제 배가 고파서 좀 잠시 앉아가지고 오늘 사온 빵을 꺼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빵이네? 늘 먹던 거. 뭐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건 행복해 보인다. 맛있어. 역시 빵이었어. 빵 맛있어? 응. 나도 먹어야겠다. 아, 이제 살아났습니다. 에너지 충전 완료. 힘들었어요. 지금 오는 동안 길은 굉장히 무난하게 평탄길로 왔죠. 근데 여기 조금 특이한 게 숲이 굉장히 무거워져가지고 갑자기 어두워지는 구간이 있어요. 암흑의 숲. 암흑의 숲. 정말 약간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는 계속 이제 이쪽으로 걸어갈 건데 날씨가 좋고 해서 또 재미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처음보다 조금 좁아졌죠? 맞아요. 길이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이 같이 걸어가지 못하고 일렬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뚫렸다. 바다. 아주 좋습니다. 이래저래 모든 게 좋았던 거야. 뭐지? 저희는 여전히 숲길을 걷고 있고요. 봉우리를 몇 개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되는데 높은 봉우리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능선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조망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죠?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오면 이쪽이 바다가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숲이 너무 우창해가지고 뭐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보이는 건 없고요. 아마 이따가 땅끝 마을 근처까지 가면 뭔가 탁 피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계속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반가운 곳을 발견했습니다. 땅끝 마을은 아니고요. 뭔가 오다 보니까 이제 임도길. 임도길을 만났어요. 아마 이 기점으로 조금은 이제 좀 길이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회로를 보아. 이제는 임도길로 임도길로 돼 있는데 뭔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여기서 해남 땅끝까지는 8.6km. 저거 안 맞아. 저거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제 거 GPS로는 5km. 5.2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볼 때 1시간 반 정도만 걸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오! 예! 길이 계속 이런 인도길로만 간다면 금방 끝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산속에 한 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길 한번 따라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가자! 여기 뭐 센트럴 파크 같은데요? 여기 진짜 묘지였구나. 오, 여기 바다 보인다. 와, 진짜 좋다. 이게 장난 아니다. 남파랑 파크. 갑자기 무슨 공원이 나왔어. 장난 아니다. 여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조망이 드디어 트였어요. 제가 이 한 5km 동안 오면서 또 안 보였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조망이 보여지네요. 시원하다. 네, 이게 지금 딱 트인 조망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주 빡 트인 거. 빨리 가자. 아 그래? 저희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야,
드디어 조망 한번 보여주네. 힘들다. 힘들어. 조망. 일로 오면은 저것도 보여. 네네. 도소람. 신나봐. 우리 달마산 쪽. 그러네.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진짜. 야, 진짜 힘들. 많이 왔다. 힘들. 힘들어. 너무 좋다, 그래도. 여기 거긴가요? 언제나 봉? 여기 언제나 봉인가, 이제? 그런 것 같아. 오, 되게, 뭐, 이게 예쁘다. 나무들이. 길쭉길쭉하다. 아, 저희 드디어 이제 거의 오늘의 마지막 봉우리. 언제나 봉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여기서는 마지막 이제 봉우리 한 개 더 있긴 한데, 그건 나지막하게 있어가지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땅끝 마을로 그대로 그냥 쫙 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 봉우리가 왜 이렇게 많아? 계속 능선이 봉우리가 짧게 많습니다. 여기는 그냥 등산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여기 바다 보여주니까 너무 좋다. 저기. 딱 봐도 이제 해남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저의 저기 끝에 이제 땅끝탑이 보이고, 여기가 우리나라의 최남단. 땅끝. 거기를 지금 거기 가고 있습니다. 와, 이제 트이네. 마음만은 지금 99스 다 돌았어. 그러니까.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90개 다 돌고 온 것 같아. 마음만은. 일로 다 내려가서 쫄로 가는 건가, 그럼 이제? 이 산을 타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가? 왜냐면은 계속 산등성이가 있더라고, 지도에는. 그래? 다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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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문명의 길로 들어갑니다. 오! 다리! 다리 있어! 오! 다리 가는 거 맞지? 다리로 가야 돼요. 오! 이 다리 장난 아니다. 이 코스모스 되게 예쁘게 됐어. 저기 보인다! 땅끝탑! 그러네. 좋다. 뭔가 이제 끝나간다. 와, 오랜만에 쳐보네. 저희는 땅끝탑이 보이는 곳에 있고요. 여기 해남 마을이 하늘에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한 3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서 감격이.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진짜 아깝다, 이제. 여기 데크도 있어. 그러네. 드디어 이제 길이 좋아지는구만. 여기를 올라가면 땅끝탑인가? 아니, 한 번 더 가야 돼. 아, 그래? 그래도 좋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응. 여기 어디야? 이제 전망대 땅끝탑. 바로 아래까지 왔는데, 여기 음료수 먹어야 돼. 휴게소가 모여가지고. 뭐 먹어야겠다. 너무 말라. 힘들어요. 진짜 시원해. 저희는 행복해. 한 잔씩 하겠습니다. 한 잔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샷 안 해도 돼. 이거야, 문명의 맛. 이 소리를 알려도 된다고, 소리. 소리. 눈물 날 것 같아. 나는 식혜. 이 청량감이 너무 좋다. 꿀맛이다, 진짜. 드디어 영광의 순간. 저기 있다. 이 막판에 이 계단이 살짝 있긴 한데 올라가는 길이 아주 즐겁습니다. 다 왔으니까, 마지막이니까. 저기다, 땅끝 전망대. 옆에서 봤을 땐 고구마 모양은 전면에서 보니까 고구마 모양은 아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군고구마 모습이어가지고 우리가 고구마 탑이라고 놀렸는데. 여기 매표소가 있구나. 지금 이렇게 탑이 있고요. 저희가 완도인가? 제도 완도인가? 그랬네.
아, 오자 오자. 어, 나가 오자 나가. 한번 진짜 많다. 진짜 많. 어,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착지죠. 땅끝. 정말 땅끝으로 갑니다. 500m 남았어요. 어. 쪼쪼인가? 쪼쪼 아로 내려가면 있나 봐. 어. 가보시죠. 빨리 가서 저녁 먹읍시다. 예예 예, 예. 고고. 고고. 아, 드디어. 아, 정말 다 왔네. 엄청 우리 빛난다 지금. 그러니까. 야, 너무 좋다. 가보시죠. 아. 이. 여기 써 있어. 아. 좋다. 어. 땅끝점. 땅끝점은 뭐야? 어. 기억나? 어. 삼천리 한반도 시작점이래. 아. 구경을 잘 했고요. 저희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촬영으로 바쁘죠. 이분은 촬영으로 바빠요. 밥 먹으러 갈게요. 아, 저는 지금 여기 땅끝 모노레일 타는 곳 앞에 와 있고요. 정우는 이제 드론을 날리고 뭐 또 할 게 있어가지고 저 혼자 한번 타볼까 해서 왔습니다. 짜잔! 티켓이 이렇게 있어요. 편도 비용은 3,500원인데 왕복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편도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건 계단으로 내려오셔도 되고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우에게 미안하게 혼자 얼른 갔다 오는 거라서 왕복으로 끝났습니다. 운행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소요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모노레일은 위아래로 한 칸씩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란 모노레일 색이 너무 예뻤어요. 안에 의자가 있어서 앉을 수 있고요. 해남 지도와 관광지 정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올라가는 동안 창밖 오른편에는 해남 앞바다가 보였는데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가슴 뻥 뚫리게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동안 눈앞에 바로 에어컨이 보였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에 오게티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정상에 도착한 후에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땅끝 전망대가 나옵니다. 모노레일 안에서 보는 풍경도 멋지지만 정상에서 보는 모노레일과 땅끝 마을일 때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해남 땅끝마을에 오신다면 이곳 모노레일과 전망대에서 멋진 오션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힘들어. 배고파. 근데 해남 맛집으로 뜨던데. 아, 그래? 어. 좋다. 먹자. 아, 사람 꽤 있네. 어, 다양하게 먹어야 돼. 골라 먹는 맛으로. 시간이 없어. 어? 시간이 없으니까. 어. 아니 근데 무거지 하나랑 묵은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보려고.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또 5분 코스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일 맛있어 보인다. 와. 여기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묵은지 해장국. 나는 고기가 있어. 오. 고기 큰 거 두 대. 아, 먹어야겠다. 삼키고 얘기해준대? 어? 삼키고 얘기해준대. 아, 맛있어.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어. 어. 이거지. 이거야. 아, 너무 먹고 밥이 먹고 싶었어. 두 공기 먹어야겠어. 밥이다.
발신 들렸어? 응.